안녕하세요. 마천덕후 마덕입니다. 요즘 저는 마법천자문 속 아이템에 흥미가 생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법천자문의 가장 중요한 아이템인 마법의 돌. 이것이 없다면 마법천자문 세계는 존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모두 눈치채셨나요? 그것은 바로 마정석. 오늘은 마정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정석은 마귀 마, 빛날 정, 돌석의 한자 그대로 마력으로 빛나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어둠의 땅에서만 난다고 알려진 마정석은 신비로운 연두빛을 띠는데 위험하다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마정석으로 마을 하나 정도는 거뜬히 날릴 정도로 위력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그런 마정석을 이용해 다양한 무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마법천자문 세계에서 최강 무기인 마법천자문 비석과 마법천자패도 마정석으로 만들어졌다는 놀라운 사실. 여기서 잠깐 마정석과 마법천자문의 색깔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인상 깊은데요. 한자 마법이 결합된 마정석이 왜 빨간색으로 변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엄청난 돌을 탐하였는데요. 그 결과 자연이 황폐화되고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늘나라에서는 마법 장벽을 쳐 마정석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무시무시한 돌을 악당들이 가만둘 리 없죠. 질투마녀는 양족을 동원하여 순도 99.9%의 마정석 용액을 만든 후 증폭기로 증폭시켜 한자 마법으로도 부술 수 없었던 마법 장벽을 부수고 대마왕을 부활시키죠. 교만제왕은 마정석 가루로 천운 마을을 날려버릴 폭탄과 삼장을 악마화시킬 마정석 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마정석의 힘, 무기로만 쓰인 게 아니었는데요. 마정석의 힘으로 마법 장벽을 쳐 30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물속에 가라앉은 천세태자 궁을 온전히 보존했고 손오공의 악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법 기계를 작동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광명계의 마법천자문은 혼을 보관하는 저장고이기도 했죠. 광명계 차가운 대륙에선 그 자체가 마정석인 산도 등장했는데요. 마정석이 마법천자문 세계 곳곳에 매장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실해졌네요. 마법천자문 속 마정석, 재밌게 잘 보셨나요?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마정석은 정말 안 쓰이는 곳이 없는 중요하고도 매력적인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마정석은 삼장처럼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사람들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불순한 목적으로 마정석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앞으로 마법천자문 속 마정석이 어떻게 쓰일지 저 역시도 궁금하네요. 그럼 다음 마천덕후도 기대해주세요.